켄의 멍 하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야, 아, 이게 정말, 네. 멍 하나라는 게 그 멍 하나 그렇죠. 그거죠. 멍 하나는 이게 아니고 소나기가 자꾸 내리는데 네. 다 씻겨 내리는데 나의 가슴 속에는 멍 하나가 안 씻겨 내리. 아~ 그 멍이 바로 그 분이죠. 아~ 저희 CD 좀 봐주세요. 네, 아니 살짝 봤는데 네. 그렇잖아요. 이 곡을 심장 아닙니까? 아~ 심장에 네. 구멍이 하나 났죠. 네. 아~ 아니, 이 곡을 백이성 씨가 또 작곡 네. 작사를 하셨는데 네. 아~ 혹시 경험에서 나오는 곡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니, 상상을 하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윤아 씨를 봤으면 네.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면 저는 혼자 윤아 씨와 이제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가사를 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멍이 많겠네요. 이어갔죠, 이어갔죠. 뭐 그리시의 멍도 네, 있었고요. 뭐 많았었습니다. 네, 네. 아유, 빨리 나으시고. 그러니까 또 빨리 네. 나으시길 바랍니다. 또 청취자 네. 여러분들께서 또 네. 많은 응원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네. 읽어드릴게요. 네, 8466님 고맙습니다. 오늘 제 귀가 호강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리죠. 네, 그리고 1070님 켄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말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바로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명곡. 이야, 장인. 표현 좋네요. 근데 장이 긴난 사람이죠. 장인. 켄 장인. 로마, 네. 네. 다음은요, 5871님. 네. 와, 이 노래는 마치 세렝게티 초원에서 사자가 사냥하듯 거칠고 짜릿한 느낌이네요. 역시 켄! 아. 라고 하셨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멋있다. 세렝, 뭐, 세렝게티. 세렝게티. 네, 또 9470님 있습니다. 네, 겨울에 온몸이 얼었을 때 따뜻한 호빵 한 입 먹으며 호호거린 느낌이네요. 몸이 사르르 녹아요. 굿! 이야.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8752님. 시원한 캔! 콜라를 따서 한 모금 마셨을 때 네. 목에서 탄산이 요동치는 듯한 시원한 보이스네요. 아, 맞네. 네. 네, 그리고 2022님 노래 들으면서 멍 잡고 있다가 라이브 왜 안 하지 하다가 네. 아, 이게 라이브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야. 아돌짱. 네, 네, 네. 자, 이렇게 네. 또 많은 감상평이 왔는데요. 네. 네, 이 중에서 또 두 분을 고르시면 저희가 캔즉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세링 그거 세링이티 네. 네. 멍 잡으신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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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죠? 1님의 세렝기티와 멍 잡으신 2022님께 저희가 캔직사 캔이 직접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또 캔의 노래를 들었는데 네. 또 유나 씨. 네. 네. 어떠셨어요? 네. 너무 늦게 물어봤죠. 네. 네. 선배님들 노래요. 네. 아, 또 모니터를 봤는데 이번에는 네. 세피아로 장식이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네. 되게 뮤직비디오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아. 근데 될 수 있으면 저희 노래할 때는요 그런 네. 세피아 그런 거 하지 네. 마세요. 왜요? 재현 느낌이 나니까. 이상하게 그 재현. 범죄 집단의 어떤 재현 느낌이니까. 하면은 유나 씨를 잡으세요. 아유, 아니요, 너무 어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멋진 두 팀에게, 예, 네. 한 솔로와 한 팀에게, 네. 응원 문자가 또 많이 도착했는데요. 네.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 그럴까요? 네. 네네. 1741님, 신랑이 감기가 너무 심해서 라디오 못 듣게 하는데 미니로 이어폰 끼고 몰래 듣고 있어요. 캔 오빠들 나온다고 했어요. 캔 네. 오빠들 항상 힘차고 멋진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화이팅, 백이성, 이정원, 레알짱! 감사합니다. 네네네. 다음 유나씨. 네. 5828님께서, 네. 유나 누나 오늘 다시 느꼈는데, 역시 누나는 저의 여신이에요. 군대 생활에도 응원할게요. 아, 고맙습니다. 군대에서도. 되게 민망하네요. 유나씨 겸손하기도 했다. 나 이런 거 큰 소리 빚는데. 또 네. 이준 씨? 6050님, 네. 오늘 캔 방송 듣고 팬이 됐어요. 네. 와, 네, 감사합니다. 새벽이라 라이브 힘드실 텐데, 힘들어요. 노래 네. 너무 좋아요. 목소리 나. 너무 좋아요. 캔 최고. 와. 94년생 재현이가. 이야. 와. 94년생. 94년생. 14살이죠. 4살이 됐을 텐데.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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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유나 씨, 유나 씨 한번 하나 더 읽어. 하나 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5828님. 누나가 예, 읽었고요. 네. 오늘 다시 느꼈네요. 네. 아, 이거 아까 읽었던 건데. 예, 6510님, 이행시, 운 띄워주세요. 네. 윤! 유나 씨 노래는? 하! 하늘의 목소리예요. 아~ 오~ 좋게 좋다. 근데 지금 이분은 하나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밖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네. 1873님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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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까지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50도였는데요. 유나 누나 방송 들으니까 다 녹았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이야. 자, 하나 더 소개해 주세요, 정민 씨. 네, 또 켄을 응원하는 문자입니다. 네. 1995님. 1995년생은 아니겠죠. 설마.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 맞아. 네, 전 중학생인데. 네, 맞아. 켄 진짜 좋아해요. 어, 그래요? 이번 타이틀곡 기억도 대박나시길. 어, 감사합니다. 야. 멋지다, 멋지다. 가끔가다 이제 민용피 같은데 이제 와요. 네. 팬이라고 네. 중학생인데. 네. 오빠 팬이라고. 근데 왜 친구들이 저를 싫어할까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혼난다 그러는데. 따돌림을 당한대요. 네, 힘내십시오. 네. 네네. 저희가 답장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요? 어떻게 보냈어요? 끝까지 버텨. 우리 팬으로 끝까지 버텨. 네, 버텨네. 이야, 네. 이렇게 해서 또, 네, 네. 응원 문자까지 함께 하고 났더니, 네. 야, 벌써 지금은 라이브 시대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예, 하지만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를 드릴 겁니다. 네. 네. 유나 씨. 네. 켄 두 분. 네. 오늘 어떠셨어요? 레알 짱이었어요. 네. 어, 이렇게 잘 대답해 주시다니. 이런 어려운데, 막. 네. 야 고정 없어요, 고정? 고정이요? 뭐, 앉으면 고정이에요. 네, 앉으면 고정이에요. 네, 앉으면 고정이에요. 뭐 있잖아, 뭐, 삼촌에게 말해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고민 상담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어, 와. 굳이 카라가 있는데 소녀시대의 노래로 지금 코너를 만드시는 거니까. 어머, 깜짝이야. 루팡을 할 순 없잖아요. 너 비올라가. 그럼 삼촌에게 루팡을 전수해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유나 씨는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아, 두 분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네. 즐겁게 하고 갑니다. 유나 씨 네. 같이 고정하고 갈까요? 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또 네, 이 그건 저희가 PD님과 상의를 해요. 상의라요. 결정 내려주셔야지. 네, 저 약자니까요. 또 마지막으로 네. 또 유나 씨의 노래를 또 네. 청해 들으면서 세 분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들으려다 한 네. 만 노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네.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너만 바라보게 됐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켄과 유나였습니다. 여기부터라 짜자잔. 배고픈 사람 잠시 후 이어지는 간식의 시간 심타가 쓴다. 문자 샵8002번 샵8002번 가미니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이용료 추가 알아두세요. 자 신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 맞죠 왜요? 맞죠 간식의 시간이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문자 줘요. 기가 막히게 맞죠 왜요? 맞죠 간식의 시간이요. 달리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심심팍팍 간식의 시간. 일부에서 한 상품 소개가 멜로디만 한타 가족을 위한 간식의 시이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미니미니 정민이와 귤귤이귤이 네, 맛있는 간식 마구 퍼드릴게요. 네. 오늘 첫 번째 간식 받으실 분 누구죠? 네, 부산 동래교에 사시는 최지연님인데요. 성적도 꼴등, 체육대회도 꼴등, 뭐만 했다 하면 꼴등 자리는 딱 예약해놓던 우리 반이 이번 기말고사에서 드디어 꼴찌 탈출을 했어요. 와! 꼴찌 탈출을 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우리 반 친구들 수고 많았다고 간식 선물 좀 싸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꼴찌 탈출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원래 이 마지막에 역전하는 게 더 멋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축하의 의미로 간식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최지현님이 신청하신 곳으로 수미집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간식으로 간식 받으실 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오늘은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희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요, 두 자매 대학교 등록금 마련하시느라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잠도 못 주무시고 늦게까지 일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 아빠의 얼굴을 보니 부쩍 마르셨더라고요. 이렇게 늘 고생하는 우리 아빠 힘내시라고 맛있고 영양 만점인 간식 신청합니다. 네, 이희영님의 아버님 정말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식 챙겨주시고 꼭 힘내시고요. 그럼 이희영님이 신청하신 곳으로는 죽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자, 그럼 실시간으로 간식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간식 받으실 주인공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1363님이십니다. 내일 반대항 축구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끼리 모여서 응원카드까지 만들었는데 꼭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울반 남자애들이 힘낼 수 있도록 간식 신청이요. 신서중 2학년 12반 파이팅! 파이팅! 네, 이분께는요 저희가 피자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네, 다음으로는 0501님. 대학교 실기시험이 1월에 있어요. 아침마다 연습실 와서 연습하는 친구들과 동생들을 위해서 힘내라고 정민오빠랑 규리언니가 간식 좀 써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분께는요 핫초코 오리지널 보내드릴게요. 모두 축하드려요. 네, 저희는 내일도 간식 드리러 어김없이 찾아올게요. 안녕.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요? 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힘내! 더 빨리 더 많이 oh,